보겠습니다. 컴포지션, 구성은, 구도는, 네, 뭐에 대한 거일 뿐만 아니라, 프레이밍, 어떤 사진의 프레임을 잡는 거에 대한 걸 뿐만이 아니라, 그것은 또한, 뭐 하는 거야? 프레스.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, 정확히 알맞은 순간에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네, 타이밍을 잘못 잡아라. 그러면, 명령되면 엔딩 그러면이죠. 그러면, 사진은, 틀림없이 뭐가 될 거야? 잃어버리게 될 텐데 몇몇 그것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죠. 몇몇 서브젝트 얘기했죠. 서브젝트는 피사체를 얘기하겠죠. 사진이니까 피사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타임, 어떤 타임이냐면 사진을 찍을 타임은 명백하죠. 뭐처럼? 순간처럼. 어떤 순간처럼? 그 우승자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순간같이 명백한 거죠. 그런 경우에 준비와 연습이 중요하죠. 뭐만큼이나 중요해? 좋은 운, 행운만큼이나 중요하죠. 그러나 다른 것과 함께는 다른 덜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같은 경우에는 마술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와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모이게 돼서 그래서 만들게 되는데 강하고 아름답고 에너지 넘치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. 그런 순간 아마도 언제일 거냐면 두 개나 그 이상의 요소들이 합쳐진 때죠. 특정한 방식으로. 예를 들면 폭풍이 있는 날에 아름다운 건물이 갑자기 비춰지게 되는데 뭐로 비춰지는 것인가? 어셰프트 오잉? 줄기 한 줄기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. 분사구는 그래서 만들어내겠는데 분위기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겠죠. 근데 그 장면이라는 것이 네 결코 다시 포착되어지지 않을 장면인 거죠. 아, 투를 꾸며, 투가 주어로 쓰였네요. 네, 뭐 하는 거? 최대한 활용하는 거.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? 인내심과 그리고 비전을 요구하죠. 이때 비전은 뭐라고 하니? 통찰력. 네, 통찰력을 요구하죠. 근데 뭐 하기 위해서? 보기 위해서. 뭘 보기 위해서? 알기 위해서죠.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알기 위해서죠. 심지어 모전에도. 그것이 그 자신을 보여줄 때도. 어디서 뷰파인더에서 그 자신을 보여주기 훨씬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어떤 통찰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얘기죠. 네, 마지막 문장 핵심이고.